진짜 보정은 있는거 다니고 싶죠? 남자분들 귀엽지? 아니 내 말고 저기 우리 남창이 남자들 볼때 호주머니 넣어 다니고 안 싶고요. 여자들 거 뒤에서 보면 아 진짜 저걸 호주머니 있는 가지고 그냥 가까 싶은데 잘하지요? 저절시고 대답 안 한 너희들은 거지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게 나도 여쭤 마시. 저절시고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갓서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우리 부모가 나를 언니 내 목소리가 어짜요? 예쁘지? 이중감정 어두색이 내 보고 목소리를 딱 잡아 뜯어먹는 소리 하냐고. 섹시하지?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섹시하게 얼굴도 남자들이 그래 내 보고 목소리 뜯어먹는 목소리를 한다고. 이 새끼들은 여자를 이런 목소리하고 밤일을 안 해봤어 그래. 이런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밤에 용하면 엄청 섹시하게 잘한다니까. 쩐이가 사람을 볼 줄 아네요. 아니 나는 뒤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그냥 마음이 그냥 부근뜨고. 왜 그러냐면 아니 사람들이 쳐다보니 인상이 엄청 무서워요. 무서워. 이 분위기가 삭막하고 나오기가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으면 엄청 못하는 끼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은 다 분위기가 삭막해. 그냥 인상 확 찍으려. 날씨도 춥지 뭐 이러니까 나오기가 내 무서운데 그래도 내가 어차피 나와야 돼. 한 번은 안 나오면 저 새끼들한테 맞아 뒤지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나와야 돼서 나오는 게요. 열심히 분위기를 살려서 예 한번 나가게. 자 노래 하나 갑시다. 너희들 내 보고 웃지 마라. 너희들도 언제 거지 될지 모른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야 가자. 아니 해놨어 해놨어. 그래도 스파크만 가면 돼.
동네 인상은 뜨레가 다 있어. 여기는 박수 소리가 많이 나잖아. 언니 너도 이렇게 박수 안 쳤잖아. 그래서 인상을 싸가지 없이 하면 이해를 하시오. 하나 더 할까? 아니 여기는 무슨 뭐 폭탄을 맞았나. 아유 언니 내가 갈 건데 고마워 언니. 네, 맛있는 거 먹으러. 세상에 무슨, 아니 사람들 보면은, 사람이 보면은 얼굴 쳐다보면 얼마나 지식이 쌓였는가. 보통 보면 돈을 갖다 그냥 주거든. 세상에 뭐 몸통에다 넣어줘요. 얼마나 넣었을까. 우리를 생각해서 박수 칠게요. 끝나면 앵콜해. 그러면 또 자꾸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나라니까. 재미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손님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야지. 요것만 계속 하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말아. 한 번 더 말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하라고. 다 같이 앵콜을 크게 그럼 한 번 더 하라니까. 너희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갑자기 죽어버리고 싶다. 들어가서만 뭐 물건을 사오든지 꼭 돈도 없는 것들이 왔다 갔다 사지도 안 해. 괜히 들어갔다 나왔다. 다 같이 앵콜! 앵콜! 크게 해봐. 크게. 아이씨. 그래 한 번 더 하지. 이쪽 와. 안 와. 이쪽은. 다 같이 앵콜! 그러니까 목소리가 찍어도 그래 크게 크게 하라고 크게 밤에 밤에도 소리 잘 되더라. 다 같이 앵콜 앵콜 엿먹자. 난 이 소리가 좋기 좋아. 앵콜 보라고 이 소리가 더 좋기 좋지. 뭘 앵콜 힘들.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다문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옆장 사이에 미처 의자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쉐쉐, 이모와 만리장서, 후진, 따오, 짝전, 시진, 빙덩고, 아리가또, 고잘마시다, 하이, 젖도, 맛대, 구다사이, 시모노새끼, 따봉주스, 카니발 페스티벌, 브라질, 지미뽕, 니미뽕, 가스뽕, 공가이, 바카이, 베트남, 에이시 밀란, 인트 밀란, 치즈, 크리스토,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BMW, 벤처, 아우디, 메이디, 인, 저머니, 독일, 엔더, 튤립, 오렌지, 군단, 히딩크는 네덜란드, 나이스, 미축, 해보, 부탈, 하우도, 유도, 땡큐, 차려, 경례. 지금 막 웃고 박수 치신 분들, 엄청 무식한 사람들이요. 지금 박수 안 치잖아. 다 뭔 말인지 모른게. 뭔 말인지 알고 박수 쳤어? 나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상하게 이게 마이크만 잡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려. 이 전쟁이들이 왜 대만 잡으면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마이크만 잡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려. 나도 뭔 말 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박수 치신 분들, 너희들 엄청 무식한 사람들이요. 누가 박수 쳤시오? 엄청 무식해. 아이고, 참. 자랑이다. 참 어쨌든 뭐 참 오빠는 엿을 엿같이 먹고 참 보기가 좋소. 그 엿 먹으면 오늘 저녁에 저 언니 밤에 잠 못 자는 게 인나거라 또 하거라 밤 새거라 빠지지 말거라 저녁제 들어있어. 혹시 그 생리가 갈 때가 아닌데 간 여자분들 혹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요 엿 먹으시오. 요 엿 먹으면 다 이게 이루어져. 뭘만 잘 듣지. 언니는 왜 엿을 안 사 엿 안 사지. 그러니까 저렇게 째리고 엿 산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자, 야, 인생 뭐라다가 자. 그리고 이제, 동동구름 한번 치고, 재미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해. 저쪽에 계신 분들, 여기 와서 좀 자리를 착석을 해주면,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뭐, 그지요. 연극의 3대 요소가 관객, 배우, 대본이요. 여기 좀 앉아, 앉아. 갈 때 가더라도. 그래, 그래요. 아이고, 오늘 온 사람 진짜 말도 잘 듣네. 어쩜 새끼들, 말도 안 되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더라고. 언니 오늘 오신 분들 벌써 사람 배움이 있어 보이잖아. 언니 모자 벗으면 인물이 나오면 모자를 쓰면 꼭 거지같이 있냐. 우리가 거지가 아니라 언니가 거지같이 벗고 있어. 가자. 그리고 동동물만 하나 해주시오. 구세우라 거울 좀 가 얼굴 돌아
슛! 이 노래가 누구 노래냐? 모정의 가수 노래인데 내가 모정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듣겠냐? 박수 치고 궁뎅이 치고 악수하자고 나오고 그러지. 거지다 보니까 가만히 째려보고 앉아있구만. 나도 원래는 내가 거지가 아니었어. 너희들도 언제 그 사람 편자 시간 문제야. 사람이 거지 새끼한테 시집 가서 이렇게 거지가 된 거지. 내가 원래 거지였어. 나 엄청 옛날에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어. 여자치고 내 이 나이에 여자치고 고정도 대학 나오면 엄청 많이 배운 년이야. 내가 대학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뭔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서 그렇게 궁금해요. 대학 나왔다면 대학 나온 걸로 알면 되지. 그리고 거지들 하는 말은 그냥 한쪽 길 듣고 한쪽 길 흘러버려. 아,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다. 내가 뭐 잘나고 뭐 배운 게 많으면 이러고 있겠어. 그냥 우리는 난장바닥에서 사람들이 웃기려고 하는 거고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도 하고 좀 약구적인 문구 싸가지는 발타고 막 그런게 그냥 웃고 넘어가시오. 옛날에 내가 무슨 직업이었냐 오빠 궁금하지? 오빠 보경수수 했어 안했어? 보경수수 안했어? 안 가르쳐줘? 그러면 모르면 오빠 리모델링 했는 것 같다야. 그러면 보래 감을 잡아야지 그거는. 근데 내가 이제 무엇을 의사를 했단 게, 야, 니가 뭔 거지가 의사를 했냐 물어본데, 내가 진짜 의사를 했어요. 무슨 의사를 했냐면은 산부인과가 아니고 비뇨기과. 오빠 비뇨기과에서 내가 이 보경수술을 많이 해줬어. 많이 해주다가 보니까 실수가, 사람이 실수가 있잖아. 하다 보면은 어디 이게 보경수술을 하다가 이게 오빠 보경수술 왜 하는 거 알지? 이게 대가리를 확 이게 저기 덮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이게 어때냐면 살짝 땡기고 잘라야 되는데 대가리를 확 잘라가지고 내가 목이 잘려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자서 내가 그것도 그냥 어지간한 보통 남자 같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5대 독자 대가리를 잘랐으니 내가 감히 이게 이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지가 되니까 사람 팔자니가 알 수가 없어. 내도 행생에도 이게 여자서 이게 의사 할 줄 알았지. 야, 저기 동동구름 한번 치자야. 아이고, 나도 참 인상 들었지만 인상 참 좋겠다. 씨. 아이고. 여기는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뭐라고 오빠 가짜 같다고? 진짜요. 오빠 이거 한번 들어줄라요? 들고 있으라요? 내가 한번 쳐볼게. 얼마나 지금 여자치고는 무거워. 내가 어제 요거 치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빠져 뒤집어냈어. 요게 바람을 막아가지고 바람하고 같이 쏠려가지고
이게 엄청 이게 이게 배가 바람 불면 못 뜨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아 근데 야 이 새끼 대고박 진짜 엄청 센스가 빠르네. 언제 나왔어? 오늘 나왔어? 네, 이거를 살짝 들으면서 밀지 마 이 새끼야. 어제는 밀어가지고 뒤집어 냈잖아. 밀지 말고 살짝 들어. 이? 하나 둘 셋. 땡기지 말고 새끼야. 땡기지 말고 살짝 들으면서 밀어. 하나 둘 셋. 으이차 으이차. 됐어 됐어. 아 그때 머리 잡고 연습 한번 해보고. 야하하 선생님 내가 이제 요걸 여기서 나와서 요것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혹시나 잘하면 막 해 못하면 이렇게 그래 내도 느끼면서 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은 뚫어들어 짤고 앉아있지 말고. 에이. 2만원은 돈도 들어가는 금액이 다 틀려. 만원은 여기, 2만원은 여기, 5만원은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다 틀려. 내가 뭐 돈을 여기 넣는 세상에 우리가 뭐 나이가 뭐 필요해서 내 어짜요 마음에 들어. 누가 누구 여기요? 우리 신랑이야. 씨발 맞아 뒤집어. 나는 꼭 재수 없이 꼭 짝이 있는 남자들 꼭 그러더라고 내가. 골키퍼다 골 안 들어가냐? 여자식 고객 많이 했네. 그런데 저기 뭐냐, 여기 뭐냐, 내는 또 이상한 저런 남자를 딱 택하면 이상해. 딱 꼴비신 여자들 한 번씩 딱 붙어 있더라고. 내가 보는 눈이 높아서 그래.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잘하면 박수하면서 앵콜 좀 해봐, 앵콜! 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으쌰! 야,
진짜 힘들긴 힘들어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내가 뭐 키가 크요 키도 존만 해가지고 이 무거운 병을 봐라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힘든가 진짜 자 그래도 손님 원하니까 한 번 더 가게 한 번 더 가자 내가 여기서 계속 홀에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 예, 나도 지금 숙드립조도 해야 되고. 아, 언니 뭐 내가 얼굴이 안 돼요. 내가 뭐 몸매가 안 돼요. 참 언니는 하는 것마다 자꾸 우네.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직업이 거지라도 남자 관계 엄청 복잡하네요, 내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노래하기가 진짜 힘이 들어. 왜 힘이 드냐면 내가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입이 잘 안 벌어집니다. 구강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내 보고 야 니는 왜 입이 비틀어졌냐 나 입이 안 비틀어졌어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볼테기가 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입이 비틀어졌대 그치 왜 나만 아픈 가슴 지르는 소리를 자꾸 하는가 싶어 내가 이제 어떤 오빠한테 물어봐서 오빠냐 보고 자꾸 저희 입이 비틀어졌다 근데 입이 비틀어지면 어쩌요 하니까 내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입이 비틀어지면 밑에가 엄청 맛있다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갖고 이렇게 사요. 네, 그래서 입이 잘 안 벌어져.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있는 홍보비를 좀 받으려고 할게. 홍보할 때 좀 일을 쓰지 마. 우리 이 물건 억지로 파는 거 아닙니다. 내한테 필요한.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언니 지금 내 기분이 무슨 기분인가 한번 물어보시오. 무슨 기분인데? 무슨 기분이냐고. 내가 밤에 영화하다가 쏙 빠진 기분이다. 그러면 기분이 왜 그런 거 알겠지, 언니? 그 정도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오. 사람이 끝이 나면 앵콜을 한다든지, 뭐, 박수를 친다든지, 분명히 군사는 참 이상하요. 한번 끝났다 생각하고 박수 한번 쳐보시오.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누가 네 번을 지어, 세 번 지는데. 여기 열 사람만 도우면 재미 나오게. 두드리니까 좀 왔거든. 기꿈이 뚫히기 뚫히나봐요. 자, 한 번 더 할까, 언니? 언니,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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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준이 낮아서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야. 수준이 안 돼. 그냥 가자, 그냥. 한 번 더 가자. 아이, 나 진짜 옆 팔고 싶은데. 옆 팔면 또 토끼 들고. 자! 술 마르신
나온 게 그럴까? 그만할까? 그러면 우리가 뭔 장사요? 어디 시발년이 또 협하려고 누가 그랬어? 그럼 엿을 팔아요. 언니 우리도 채민이가 시월을 하지. 솔직히 말했어. 하나 팔아야 돼. 우리가 한 개를 팔더라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팔아야 돼.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은 왔다가 궁뎅이 뜯으면 또 일어나 가버리거든. 지금까지 채민이 보려고 안 되는 사람 절대로 안 가요. 예, 엿을 하나씩 팔아주세요.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루도 허다 없이 일어